이 차는 5.8L 알루미늄 블럭 SVT에서 개발한 슈퍼차저. 오, 이 캔다마는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에서 곰씨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캔다마입니다. 캔다마 고르기 꿀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런 정보들은 캔다마를 구입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세계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룸을 딱 보자마자 자동차입니다. 오, 이 차는 5.8L 알루미늄 블럭 그리고 SVT에서 개발한 슈퍼차저. 마지막으로는 레이싱 헤더까지 썼네요. 어우,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멋있지 않나요? 이런 것처럼 캔다마도, 오, 이 캔다마는 비치목으로 만들었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컵은, 어우, 정교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코팅도 잘 되어 있고 이 구멍의 위치가 굉장히 특별한 제품입니다. 오, 좋은 제품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멋있어 보일까요? 오타쿠 같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의 유쾌한 캔다마 라이프를 위해서 꼭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캔다마 요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캔다마를 고르는 꿀팁으로 공의 코팅 그리고 캔다마의 사이즈를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구멍의 위치입니다. 캔다마에 있는 여러 구멍들 중 이 손잡이 사라도에 있는 구멍의 위치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캔다마 제품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구멍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로로 딱 뚫려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캔다마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절대로 추천해드리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 이유는 고급 기술을 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흥미를 금방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캔과 사라도를 결합시킨 상태에서 한 번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그만큼 저렴하고요. 제품 자체가 싸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줄과 꼬치의 위치가 멀기 때문에 정교한 컨트롤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꾸 줄이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딱 추천해드리진 않지만 저렴하고 간단한 선물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제품을 고급 제품이라고 비싸게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줄구멍의 형태입니다. 딱 보시면 줄구멍이 사라도 위쪽이 있으면서 꼬치와 가까워진 형태인데요. 참고로 이런 줄구멍을 꼬치에 아주 가깝게 붙이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용도 비싸지겠죠? 나중에 아주 비싼 제품들은 어떻게 가공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좋은 제품들은 구멍만 위에 뚫려있는 게 아니고 바깥 부분을 살짝 넓게 가공해서 컨트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두 번째 형태에서 조금 변형이 된 형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멍의 위치가 사라도 위에 있으면서 중앙에 있었죠?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정중앙에서 약간 옆으로 삐져나와 있죠? 아주 미세하게 옆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옆으로 삐져나와 있죠? 좀 특이하죠? 이렇게 줄 구멍이 정중앙이 아닌 경우에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응하고 난 뒤에는 아주 깔끔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는 이런 형태의 사라도만 찾는 플레이어도 있습니다. 물론 제작 기술이 좋지 않아서 실수로 옆으로 삐져나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전문 공장들은 0.1mm까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뚫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멍의 위치는 캔다마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장난감이 모일이 챙길 게 맞나 싶지 않았나요? 그만큼 이 캔다마의 세계는 넓고 깊습니다. 캔다마로 같이 한번 놀아보시죠. 그럼 오늘의 취미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